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1위 여행지 바로 단양에 나와 있습니다. 아, 단양이 유명한 이유는 단양 팔경 때문이잖아요. 그 중에 1경인 도담 삼봉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왜 나왔느냐. 여기에 정말 두부 맛집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도담 삼봉 가마솥 손두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저기 100% 우리콩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그게 직접 만든 두부로만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그리고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능이 불고기 두부 전골이랑 얼큰 순두부가 또 시그니처 메뉴로 하거든요. 아, 이 불고기에다가 두부 그리고 그 얼큰한 국물에 그 몽글몽글한 순두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경치도 좋은 데서 직접 만든 이 두부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두부 얼마나 향긋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나 가게 들어오자마자 그 수한 이 두부의 향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지만 사장님과 얘기 나눠본 뒤에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도담 삼봉 안에 가게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네. 관광객이나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오래된 두부 맛집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금 맛의 비결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들어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장독이 네. 잔뜩 있던데 혹시 뭐 장을 다 직접 담가서 쓰시나요? 네, 저희는 매 해마다 단양콩, 지역콩으로 다 직접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다 사용하고 있고요. 네. 모든 반찬을 다 매일 아침 만들고 있고 두부도 매일 아침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선한 두부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두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제가 직접 두부 만들고 있어요. 와, 이거 힘든 작업 아닌가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번 이제 신선하고 맛있는 두부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그 시그니처 메뉴가 능이 불고기 두부 전골이랑 이 얼큰 순두부라고 들었어요. 네. 이거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능이 불고기는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일단 능이 기본적으로 하얗게 끓여드리는데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좀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다대기를 넣어서 같이 끓여 드시면 약간 얼큰하고 빨갛게 드실 수 있으시고 좀 어른 맛으로 바뀌네요. 애들 맛에서 네. 네. 그리고 얼큰 순두부는 기본 해물이랑 바지락 이런 걸 넣어서 더 두부의 맛과 해물 맛과 같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어요. 또 시원한 또 네, 맞습니다. 맛있겠네요. 그럼 요 두 가지 말고 또 추천할 만한 다른 메뉴들 디저트로 네. 콩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네, 드셔보시면 맛있으실 거예요. 아,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앞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외에도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메뉴 보면은 뭐 두부 짜글이, 두부 구이, 콩국수 뭐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맑은 수두부도 있고. 네, 두부 관련된 메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일단 경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죽여주는데 네. 여기 좌석수랑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휴무일? 그 다음에 영업 시간 좀 알려주세요. 아, 저희 좌석수는 총 25 테이블 있고요. 네. 100명까지 한 번에 앉으실 수 있고 매주 화요일 휴무에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 라스트 오더 4시 반 마감은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장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아침 일찍부터 네, 아침 일찍부터 드실 수 있어요. 뭐 매주 화요일 날 쉰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설명 감사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네,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직접 만드는 가게도 되게 보기 힘들잖아요. 네.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 이 맛있는 두부 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이 순두부와 이거 계란. 아, 터뜨렸네요. 아이고. 아, 확실히 이게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이 순두부의 어떤 이 질감이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파는 뭐 아니면 슈퍼에서 파는 그런 순두부랑 좀 느낌이 달라요. 기대가 엄청 됩니다 지금.
어우 뜨거운데 멈출 수 없는 맛. 와 근데 여러분 이 얼큰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안에서 해산물의 시원한 맛과 이 두부의 고소함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입에 착착 감깁니다. 그냥 한번 맛보면은 멈추고 싶지 않은 그런 맛 있잖아요. 지금 뜨거워서 천천히 먹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하면서 계속 퍼먹을 그런 느낌이죠. 아 중독성이 있는 감칠맛. 아 이 두부를 이렇게 퍼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뒤에 먹다 보면은 은근히 얼큰한 맛이 확 나네요. 왜 이 얼큰 순두부제인데 뒤에 얼큰한 맛이 나는 게 이거는 밥 반찬으로 넣고 술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술 아니 여기다 밥 말아가지고 술밥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부구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달라요. 확실히 달라. 요 테두리는 좀 바삭바삭하고 좀 더 고소한데 이 가운데 하얀 부분이 엄청나게 엄청실히 고소하고 진짜 말도 못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파는 두부를 먹으면은 이 두부도 좀 퍽퍽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닭가슴살 먹듯이 그게 아니고 두부 구인데도 엄청 촉촉하고 살아있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이게 두부의 향이 너무 좋아. 이게 향이 매일 아침에 만들어서 그런가 향이 안 날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두부가 맛있는지 봤으니까 능이 불고기 두부정 먹어보겠습니다. 또 버섯 중에 또 능이가 1등이잖아요. 1등이 와 근데 와 보세요. 능이 버섯도 많이 들어갔고 두부도 각종 두부 아니 버섯이 각종 버섯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갔고 야 고기도 많이 들어갔고 이거는 진짜 종합 선물 세트네 이거. 응? 국물 먼저 한번 맛을 싹 자, 보면은 무슨 해물탕 먹었을 때 어떤 그런 특유의 시원함 같은 게 있는데 해물탕이랑은 또 달라요. 이게 지금 해물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은 아닌데 그것처럼 국물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능이 버섯. 아, 국물에 쫙 배 있으니까. 특히나 건강하면서도 지금 착한 맛이라 애기들 데리고 여행 올 때 갈만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 우리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와 저희 가족도 여기 지나가면 한번 와야 되겠어요. 한 번에 다 같이 능이, 고기, 버섯 다 같이 도담상봉 가마솥 손두부 와가지고 두부 요리를 맛봤는데 제가 이제 두부를 자주 먹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먹긴 하는데 매일 아침 여기 단양에서 나는 100% 우리 콩으로 이 매일 아침 만든 두부는 확실히 레벨이 아예 다릅니다. 그냥 맨날 먹던 순두부는 그냥 얼큰한 맛만으로 먹었다 치면은 그냥 두부에는 특별한 걸 못 느꼈거든요. 다른 일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여기는 두부 자체의 고소한 향과 그 맛이
이 얼큰한 맛이랑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딱 조화가 되는 게 너무 맛있고, 여기 두부구이는 기본적으로 두부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이 두부의 그 향긋한 향, 그게 너무 좋습니다. 능이 불고기 두부전골, 이거는 국물이 이것도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해산물 안 들어가는데도 이 시원한 맛, 그리고 이 감칠맛, 그 다음에 일단은 푸짐합니다. 이게 두부랑 각종 버섯, 그리고 능이버섯, 그 다음에 두부가 아주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양도 너무 충분하고 또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진짜 도담산봉 관광지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단양에 오시면 여기를 꼭 들려야 되고, 아니면 뭐 일 때문이라든가 다른 지역 갈 때 지나갈 때도 여기 휴게소처럼 있으니까 들리기가 좋거든요. 여기 꼭 오셔가지고 진짜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모든 뭐 반찬이야 다 직접 만들지만 된장, 고추장, 간장 이 삼장을 직접 담그고 우리 콩으로 매일 두부 만드는 집, 아 이거는 진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게의 기술과 정성과 맛입니다. 정말 두부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도담산봉 가마솥 손두부로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